저희가 이제 요 재료가 몇 가지 지금 들어간 건데 이 중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진짜 소고기를 구워서 사용을 했었어요. 저는 떡볶이 달인은 아니어서 노력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. 회사 끝나면 집에 도착하면 그거 바로 테스트하고 와, 괜찮네? 밤낮으로 계속 이러면 하셨구나. 회사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건 웬 떡볶이는 우리 동네 맛집에서 내가 사왔어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저 나름대로 하면서 저만의 레시피가 만들어진 거죠. 회사 다니면서 어쨌든 준비를 밤에 하신 거 같아요. 네. 밤잠을 줄이면서 800인분 정도 소스고요. 요걸 이제 열심히 적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, 어떻게 보면. 그게 사장의 손을 거쳐야 가장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 소스의 비법은 두 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? 현재는. 맞아. 네. 중요하니까. 요건 영업 기밀입니다.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5대5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5대5인데 좀 후회는 되기도. 아니, 농담이고 예. 이 친구가 그거보다 더 한 것들을 다 하니까.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일을? 뭐 돈 관리라고 재고 관리, 예. 구매 담당 뭐 그래요. 예. 하고. 맞아. 사장님 마지막인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떡볶이 떡을 잘 써야 돼. 맞아. 밀떡이야 뭐예요? 저희 한밀떡. 안 떨어진 떡이 그냥. 그렇죠. 예. 요게 약 1000인분 정도의 밀떡이고요. 저거만 봐도 맛있겠다. 대부분 이제 잘라진 밀떡을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판밀떡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판밀떡 같은 경우에는 겉에 둘러져 있는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떡끼리 찐득찐득하게 달라붙거든요. 그 작은 차이가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직접 띄고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번거롭더라도. 당일떡의 이 판밀떡의 이 장점. 너무 고급스럽다. 괜찮아요? 매일도 한번 먹어봐요. 어때요? 사실 쫀득쫀득합니다. 전체 주문 건수 네, 한번 볼까요? 네, 저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이 15,000건 정도.